그렇게 운 좋게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크게 무리 없이 책이 나오긴 했는데,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그 한국 그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, 이후에는 혼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만졌어요.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, 그러니까 이런,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한몇번 들으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림책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가.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데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은 내용만 담으려고 하는 거가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크게 자극으로 와닿아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인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특별한 얘기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. 안 그랬으면 그냥 습작 단계로 그쳤을 책인데,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,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제가 조금 재능이 없어가지고요. 알고 있는 얘기부터 시작하자고 했던 게 가족 이야기였는데, 의외의 반응에 이제 오히려 자극받고 더 하기 시작했죠. 이게 나쁜 게 아니야. 사람이 삶이라는 건 당연히 다들 이러고 사는데 왜 그걸 책에서는 가려야 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죠. 예.